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 척. 오늘도 쉽고 재밌는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퀴즈 앤 리들로 가는 책, 바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웨키 웬즈데이. 와, 웨키 뜻 아시나요? 웨키라는 것은 아주 별난, 터무니없는, 좀 미친 듯한 이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웨키 웬즈데이를 보내고 계신 거 아니죠? 이상 야릇한 웬즈데이입니다. 누가 지으셨나 볼까요? By Theodore Lussac. 이분이 바로 Theodore 수스 가이즐이라는 본명을 가진 닥터 수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닥터 수스는 그 이름의 중간자를 따서 닥터 수스라고 부른 거고요. Full name은 테오도르 수스 가이즐인데요. 그 가이즐도 보세요. 저 뒷자가 가이즐을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테오르드 르시에그가 가이즐을 거꾸로 해서 이름을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명인데 중간자만 뺀 거, 테오도르 르시에그만 있어도 닥터 수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닥터 수스는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1904년에 태어나셔서 1991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오래된 작가죠.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아이들에게 텅 트위스터, 입이 꼬이는 그런 재밌는 책을 작품으로 해주신 책이죠. 근데 이 책은 그분이 쓰시기만 했지 그림은 딴 사람이 그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요, 정말 재밌어요. 바로 숨은 그림 찾기 책입니다. 아이들, 숨은 그림 집중력이 좋아진다, 뭐 해가지고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아이스파이 책도 그렇고요. 뭐 스팟 책도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이 책이 그 숨은 그림 찾기이기도 하면서요. 또 카운트북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1에서부터 20까지 셀수 있는 책인데요. 어떤 책인가 한번 처음부터 가보실까요? 따라. It all began with that shoe on a wall.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벽에 신발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A shoe on a wall? Shouldn't be there at all. 하나만이 아니라, 근데 위에도 천장에도 보니까 천장에도 있고요, 옆 벽면에 또 있는 거예요. And that's how Wacky Wednesday began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어떤 wacky things들이 일어나나 볼까요? I looked out the window. I looked out the window and I said, gee, more things were wacky and I saw three. 이렇게 해서 three를 세 개의 wacky thing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딱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예, 바로 banana on apple tree.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예, the hose입니다. hose가 cut 됐는데도 물이 쾅쾅쾅 쏟아지고 있네요. Wacky Wednesday죠. Last one thing, one more thing. 저건 뭔가요? 바로 새가 지렁이를 먹으려고 쫓아야 되는데 지렁이가 새를 쫓고 있네요. 어떠신가요? 재밌죠? 이렇게 아이들 그림 자세히 쳐다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내야 하는 거예요. 저이책 처음 아들 보여주기 전에 이책 우연히 사서 들었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스물까지 다 찾아봤는데요. 제가 그 중에 재밌는 몇 개부터만 보여드릴게요. In the bathroom four. 예, 네 개를 찾으라네요. 뭐 보이시는 거 있나요? 첫 번째로 보이는 거. 오, in the bathroom인데, socks를 신고 있어요. sock을 신고 있네요. Next. 예, 이거 딱 눈에 띄죠. toilet에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림부터 재밌죠? 다음. 그거, 탭이죠? water 탭이 upside down 됐습니다. Next. 오, 이제 샴푸통에 버블버블버블 피쉬가 살고 있네요. 이렇게 재밌게 아이들한테 찾아보게 할수 있어요. Next. The Sutherland sisters said nothing is wacky around here. 이랬지만요. The Sutherland sister가 굉장히 이상해요. 이 다리가 없는데 걷고 있네요. Next.
목도 떨어져 있어요. 좀 끔찍하지요. 그런데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나 나은데요. 아, 이 소녀가 아니고 소년이네요. 이 애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발견되고 나와서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쭉 학교 가는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계속 펼쳐집니다. 다음 웨키스팅이 뭐 있나요? 학교를 도착했어요. 뭔가 이상한 것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정말 재밌는 거 많습니다. Look! Nine things are wacky right here in your class 하면서 아홉 개를 찾는 건데요.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Oh, teacher's shoes가 이상하네요. Next, oh, teacher's shoes가 저기가 있는 건가요? 다리 밑에, desk 밑에. Next,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 잘 살펴보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RSTUVWXYZ인데요. Y하고 Z가 바뀌었죠. 이렇게 관찰력 있이 봐야만 저거 찾을 수 있어요. Next. 오, 이건 뭔가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정말 웃기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또, 이거 보이시나요? 글이 잘안 보이실 텐데요. 조지 워싱턴이 써 있어요. 글에는 글인데 사진은 링컨이잖아요. 에이브람 링컨. 재밌죠? 자, next. 뭐가 있나요? 이 할아버지가 또이 아이들 클래스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거 다 앞방향, 프런트 방향이 저쪽 선생님 티처 쪽인데 얘만 뒤로 돌아서 있어요. Wacky things. 다음에 라스트인가요? 오, 이건 뭔가요 또? 한 명이 저기 와 있는데 목이 없어요. Where's gone your head? 이럽니다. 아이들 보면서 정말 재밌게 찾을 수 있고요. 어른도 제가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요. 역시 재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 테스트 해보면 재밌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미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요. 자, 라스트도 있었네요. 이 라스트는 뭔가요? 아, 의자가 없군요. 저도 다시 봐야 하는 거예요. 의자가 없이 앉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예, 이제 1에서부터 19까지 다 찾고 20things를 넘어간 거예요. 20things will be wacky. 와, 길거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이 20개나 wacky things가 펼쳐지고 있네요. 그림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죠. 아이들하고 정말 즐겁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First. 오, 두루마리가 길이었어요. 이상하지요? 재밌게 그려져 있네요. Next. 오, 경찰관, policeman이 다리가 셋이에요. 그 다음. 오, 거리에 아줌마가 할머니인지 의자를 안고 있네요. 길거리에서 next 오 돼지 멧돼지인가요? 길거리에 나타났어요. 그다음 뭐예요? 오, 저 유모차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요. 다리가 바퀴여야 되는데 애들 아기가 서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웃기죠? 그다음 next 그리고 물고기가 낚시를 하고 있네요. 사람이 빠졌어요. 물고기가 사람을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웃긴데 재밌는 그림이죠. Next. 그리고 이 유모차에 아이가 동동 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Next. 그리고 3중으로 집이 쭉쭉쭉쭉 3단으로 서 있네요. 저런 쓰러지게 생겼는데요. 그다음 Next. 오, 그리고 나무에 신발이 신겨져 있는 거예요. 잘안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쪽에는 굴뚝이 있는데요. 공장 굴뚝이 중간에 잘려서 붕떠 있는 상태예요. 재밌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요거 나무도 또 중간에 컷돼서 붕떠 있어요. 이런 그림이 많아요, 여기. 그리고 다음 번째는, 저게 차도인데요. 아줌마가 막 유모차 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보이시죠? 차가 공중에 떴습니다. 하늘로 떴네요. 날아갑니다. 그리고 next. 보세요. 유모차에 사람 얼굴이 없습니다. 좀 잔인한 장면 같기도 한데 얼굴이 똑 빠져나갔어요. Wacky things.
그리고 다음번에 저 집들이 또 하나 공중으로 하늘로 뜬 그림이 있네요. 그리고 무엇인가요? 또 이게 차도인데 비행기가 와 있잖아요. 첫눈에 알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번엔 저건 뭔가요? 벤치에 사람이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Wacky things. Wacky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알수 있겠네요. 이 책으로 통해서 Wacky라는 이상한 별난 터무니없는 미친 듯한 한 단어를 이책 하나로 그냥 바로 외워버릴 수 있습니다. Wacky things, more things, last인가요? 예, 이건 또 나무가 바퀴로 유니시클로 돼 있네요. 또 있었군요. 그리고 차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늘로 올라가네요. 차가 붕. 그림이 이어져야 되는데 하늘로 뜬 구름이네요. Last thing입니다. 20 last wacky things는 무엇일까요? 보이시나요? 예, 이미 보이실 거예요.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요. 라라! 따라! 써니 두 개입니다, 써니! 아이들 쉽게 먼저 찾을 수도 있겠죠? 와, 이상으로 정말 재밌게 이 wacky things를 다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Wacky Wednesday was gone. 20 things를 다 찾아준 후에 안심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go to bed 한다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머지 걸 얼마나 재밌는지 상상이 가시죠? 어떠신가요? 아이들 이책 엄마 손잡고 가서 사달라고 할것 같지요? 아이들과 즐겁게 퀴즈 풀어보시고요. 제가 저번에 이어서 캐치 퀴즈를 이미 두 편에 걸쳐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Wacky Wednesday 한 편으로 마감했는데요. 중간에 있는 Mummy Riddles는 이집트 미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좀 퀴즈로 나오는데 재밌기도 하면서 조금씩 알아야 기본 상식이 있어야 풀 수도 있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소개 다음번에 해드릴 텐데 지금 언제? 할로윈까지 기다려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That's all for today. 구독해서 봐주시고요. Bye.